자, 먼저 전원 버튼 눌러서 체온계를 켜줍니다. 자, 오케이 버튼이 나타나면 아기의 귀 밑에 이 파란 볼을 대볼게요. 자, 보여주세요. 네. 정확하게 귀 밑에 파란 볼에 대고 꾹 눌러주면 36.8도가 나왔습니다. 자, 정확한 측정 방법이었습니다. 다시 한번 해볼게요. 자, 보여주세요. 정확하게 귀 밑에 대고 삐. 자, 36.8도 정확하게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. 정확하게. 마찬가지로 OK 버튼이 나타났습니다. 귀 밑에 대고 보여주세요. 자, 이쪽에 댄다든지 이렇게 바로 뗀다든지 측정 부위를 잘못하면 POS라는 버튼이 나타납니다.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. 측정 부위가 잘못했고 바로 뛰면 이렇게 체온이 나타나질 않습니다. 이건 잘못된 방법입니다. 자, 시간이 카운트가 다 되면 다시 한번 정확한 측정법으로 재볼게요. 귀 밑에 대고 끝까지 눌러줘야 합니다. 그러면 이렇게 36.8도 거지, 정확히 나오죠? 거지, 네. 거지. 먼저 전원 버튼을 켭니다. 기존에 쟀던 36.9도가 나왔습니다. 자, 아이의, 서 있는 아이를 재볼게요. 서 있는 아이의 귀 볼 아래 이 동그란 링을 댑니다. 동그란 링을 대고 소리가 날 때까지 해놓으면 자, 36.9도 나왔습니다. 다시 한번 재볼게요. 자, 정확하게 귓볼 아래 대고 다시 한번 꾹. 지금 이렇게 바로 떼면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. 대고 삐 소리가 날 때까지 길게 눌러주셔야 돼요. 자, 다시 한번 해볼게요. 대고 삐 소리가 날 때까지 세면 이렇게 36.7도 나오죠. 썼을 때 지금 아이가 서 있을 때 잘못된 지적 방법인데요. 이렇게 부위를 잘못한다든지 그런 POS라고 잘못됐다고 나옵니다. 자, 그리고 뗐다가 부위를 잘못하고 잘못하면 삐 소리도 나지 않습니다. 체온도 나타나지 않고요. 자, 정확하게 다시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. 초가 다 카운트가 된 다음에 자, 정확한 위치에 대고 정확 눌러주면 36.7도. 자,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.